제철여고 장지권 선수를 전합니다. JS 컨택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장지권 선수. 그러면 총 4라운드까지 정식 선수. 롤모델이 우리 팀에 있네? 이건 사회생활 하지 않았어.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전이 지우고 있어. 형아 이거 찍어줘. 찍어서 보내줘. 걸렸어 걸렸어. 너는 지금 대본 고를래? 네? 네 고르세요. 여기 남는 번호거든 이게? 2월 18, 19, 20? 네 2번이야. 저 18번이요. 한번 했어요. 몇 번? 저 2번. 아 정말요? 몇 번? 지금? 저 20번. 네, 고민지 선수는 지금 뭐 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레프트를 치고 있지만 라이트 연습을 좀 시키고 또 센터 연습을 좀 시키면 조금은 활용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굉장히 기본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조금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장지훈 선수는 뭐 신장이 있습니다. 조금 부진한 선수라고 얘기를 듣고 또 굉장히 성실한 선수로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훈련 양을 소화한다고 하면 나중에 좀 좋은 센터의 제목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팀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용도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고 프로팀 와서 하나도 빨리 적응해서 좀 저희 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여자고등학교의 레프트를 맡고 있는 권민지라고 합니다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뽑히자마자 너무 놀랬고 바로 또 적응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아 밝은 거? 인가 할 때 항상 우승하겠다고 하던데 네, 저 들어가서 큰 도움 되고 싶고 네, 더 열심히 하는 선수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릉여자고등학교 세터 이현입니다. 먼저 뽑힐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뽑혀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장점은 수비인 것 같습니다. 언니들과 열심히 운동해서 목표는 통합 우승으로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천여고 센터를 맡고 있는 장지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일단 뽑아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 있는 거요? 자신 있는 게 뭐가 있지?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석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꾸준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GS 칼텍스 파이팅! 하나, 둘, 셋, 파이팅!